예, 이번 시간에는 5번 문제입니다. 예, 기출 문제 5번이죠. 다 풀어보고 싶죠, 그죠? 예, 이것도 한번 또 풀어보셔야 되고. 5번. 수정 후에 이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수정 전에 30만 원이 있었는데, 요 수정 전이잖아. 아래와 뒤에 있었다. 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생각하셔 보세요. 이걸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면 자꾸 헷갈리거든요.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자산인데 자산을 과소했다 그랬습니다. 자산을 적게 했으니까 이익이 적어져 있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익을 적으시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문제를 막 꼬아놔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선급비용의 과소는 플러스다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다른, 예를 들어서 선수이자 나와버리면, 과소하면, 이게,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그죠? 알겠죠? 그렇게 헷갈리니까, 그냥 생각을 좀 하세요. 봐보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수수 과소하면, 미수수는 자산이다. 자산이 과소된테, 이익이 적어졌겠네. 그럼 더 해줘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미지급 비용은 부채다. 부채를 적게 했네. 부채를 적게 했으면 이익이 커져 있겠다. 그죠? 그럼 빼야 되겠네. 이렇게. 선수익 하면 부채잖아. 부채를 과대했다. 그러면 부채가 과대. 부채가 커졌다는 건 이익이 줄어져 있겠네. 그럼 이익이 줄어지니까 더 해줘야 되겠다. 이해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세요. 알겠죠? 이걸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면은 그, 저는 가능하면 암기는 하지 말자 그러잖아. 이해, 이해죠. 알겠죠? 암기를 하지 마세요. 꼭 제가 필요한 건 암기하시라 그러잖아. 그런 거 암기하시고.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485. 맞습니까? 5번 받고, 다음에, 6번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현금 기준의 이익은 8만 원이다. 요거 발생기준 하면 얼마고, 여기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수익과 비용 나오더라. 그리고 매출 채권의 감소, 자산 감소니까 마이너스. 매입 채무 감소,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 선급 비용의 증가,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 그죠? 강산에 봐서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만 원이고, 플러스 12,000이라고 그죠? 마이너스 18,000이잖아. 이렇게. 8만 원 마이너스 62,000원이다. 그죠? 이렇게.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는 공세에 구하는 거네, 그죠? 1년도, 2년도 공사 이익인데, 누적이다. 누적인데, 80만 원이고, 얼마죠? 270만 원이네. 3천은 안 해도 돼요. 추정 총계약이 나왔네, 그죠? 총계약은 400만 원이고, 450만 원이다. 이게 지금 공사, 그죠? 계약 금액이 500만 원이네. 예, 그럼 1년도 공사에 구해볼까요? 1년도 공사액은 빼면 100만 원이죠. 곱하기 5분의 요거 40분의 8이잖아. 20만 원. 나왔죠? 그 2년도 구해볼까요? 빼면 얼마?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그죠? 예, 3만 원. 30만 원. 누적. 답 얼마? 10만 원. 그죠? 답 10만 원. 1번 답. 8번,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그죠? 바로 답 나오죠? 그죠? 예, 2번입니다. 9번. 9번도 마찬가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은 40만 원이다. 비용은 25만 원 그랬네요. 그죠? 그럼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은 얼마일까요? 15만 원이고.
발생기 전에 한 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알죠? 예. 매출 채권은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됐다 빼야죠. 미래비용 부채죠, 그죠? 부채가 증가됐네, 마이너스. 끝났잖아. 얼마? 마이너스 5만 원이네. 10만 원. 다음, 10번 문제. 마찬가지. 1년도 발생원가. 얼마? 40만 원. 2년도 발생원가 575. 그죠? 그리고 추가 나왔네. 추가. 60만. 추가 3.25. 자, 조심할 거. 뭐죠? 뭐죠? 그렇죠. 누적 안 돼 있네. 아, 그럼 이거 얼마? 975. 그죠? 알았죠? 그럼 얼마? 100만. 이거 얼마? 130만 원. 그죠? 계약금이 얼마죠? 120만. 자, 1년 더 보세요. 20만. 곱하기 6분의 4. 알지, 알지. 10분의 4지. 그죠? 총분의 실제니까. 알죠? 8만. 8만 나왔고. 2년 더 봅시다. 마이너스네. 적시인식. 알죠? 이거는 총분의 실제 안 합니다. 그런데 누적됐잖아. 여기에 누적됐으니까 또 빼야죠. 겨우 얼마? 마이너스 18만 원. 그죠? 1번 답입니다. 예, 11번. 자, 11번. 이거잖아. 빼면은 당기순이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손실 더하고 빼니까 총 포괄 이익 됐죠. 이런 문제죠. 알겠죠, 그죠? 예. 자, 총 매출액이 824다. 매출액만 바로 빼버리시래요, 그죠? 예. 빼면 812. 기타 수익 3만원. 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매입의 매출액, 물류비와 관리비. 예. 평가, 기타 평가, 여기 2만원. 그죠? 근데 기타 중에서 이게 왜 나왔을까요? 어, 상품이잖아, 보세요. 여기 기초, 기말, 매입, 매출이 뭐죠? 이익이 나오잖아.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면은, 기초가 8만 2천 원이고, 그죠? 기말이 얼마? 6만 2천 원이죠. 매입이 39만 2천 원이죠. 예. 매출액이 아까 이거 나왔잖아. 812. 그럼 이거 나오잖아. 그죠? 바로 나와버리겠네. 아, 여기서 그죠? 그럼 이익이 얼마? 요래 하면은 8, 7, 4잖아. 그죠? 요래 하면은 4, 7, 4. 40만 원이네? 그럼 이거 대신 40만 원 되면 되겠네. 40만. 이렇게. 매출이 40만 원이다. 그죠? 물류비와 관리비가 20만 원이다. 여기 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알겠죠? 그렇다면은, 이래도 방법 또, 이 방법 해도 돼요. 여기에 매출액이었고, 여기에 매출액 해도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요건 뭐, 매출원가. 알겠죠? 여기에 매출, 매입, 매출하고 매출원가 해도 되고, 이걸 제가 바로 해서 지금 이익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예. 결과는 같습니다. 43만 원이잖아. 그죠? 아, 이래 하면 이상 나오네. 이 나왔죠, 그죠?
그럼 얘도 뭐가 있으면 법인세 있잖아, 법인세. 30억 빼야 되잖아. 요 부분 30억. 여기 6만 9천이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 16만 1천이니까? 맞죠, 그죠? 요것도 30억 빼야지. 6천 빼면 얼마? 14,000원. 그럼 이건 없으니까. 더하여, 이건 얼마? 175.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161이고, 이건 175. 예, 4번 맞네,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요래 발휘하셔도 됩니다. 12번. 네. 계약 금액은 50만, 이년에 공사 이익구간 건데, 그죠? 총공사비가 40만 원. 실제 총 이 나왔잖아. 일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 공사 이익 한번 해볼까요? 요거 빼면 10만 원이잖아. 곱하기 요거분이 요거잖아, 그죠? 3만 원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용역 제공 결과를 신에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그죠? 네, 진행 기준 맞고. 두 번째, 발생금의 용역 중에 30%다. 그랬네요. 30%. 10만 원에 30%. 그죠? 네. 다음에, 그렇다면 40만 원에 12만 원이니까 30%가 그래도 되고. 맞죠, 그죠? 발생후가 일때 공사액은 3만 원이다. 맞네, 그죠? 예, 용역 제공 거래를 실익에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금액은 그 발생후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액이라 했으니까 발생후가 그게 범위 내에, 그러니까 최대 금액은 발생후가잖아. 12만 원, 그죠? 그 발생후가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과 12만원을 자산으로, 그 비용을 해야지. 자산이야, 이거. 발생과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그 중에 회수 가능액이라 했으니까, 최대 금액은 비용, 발생과 자산 아닙니다. 예. 5번이 잘못됐네, 그죠? 13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감소한 자본이죠. 평가 손실이고, 평가 손실은 바로 비용이죠, 그죠? 손상도 비용이죠. 평소도 비용이고, 처분이익도 수익이고, 1번입니다. 예, 14번. 매출을 얼마고 물었습니다. 할부로 팔았다. 밝혀졌다. 그럼 200개를 500원씩, 500개를 할부 팔았으니까, 한 개 200원 팔았네. 그럼 2만 원 매출을 냈잖아. 할부 팔면 맞죠. 그죠. 매출 됐고. 300개도 팔았네. 그죠. 10,000원씩도 팔았고. 50개를 발생했다. 아니, 판매 안 했네? 놔두고. 50개를 대조건을 판매하여, 단, 도착 안 했네? 그럼 팔은 요것만 팔아. 3만 원치 팔았다. 그죠? 15번. 똑같은 겁니다. 그죠? 예. 1년도. 2년도. 발생 공사 원가 16,000원, 24,000원, 추정 추가 원가가 24,000원 있다, 그죠? 이렇게 총 계약 금액 48,000원 했다. 조심해야죠. 뭐가 있죠? 누적 없잖아. 응? 얼마? 4만 원. 알겠죠? 이렇게.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묻는 게 1년도 인식할 공사익 얼마고 물었으니까 빼면 되잖아. 8,000원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그죠? 3,200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현금 기준 수치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얼마고 이제 뭐, 발생 기준이다, 그죠? 발생이 얼마죠? 700원이죠. 똑같이 하시면 돼, 이렇게.
예. 조심할 거는 우리가 현금 기준과 그죠? 예, 말하면은 발생기준 했잖아, 그죠? 그 똑같이 한번 해볼게 보세요. 미수임대로 나왔죠. 자산이잖아. 자산이 감소됐잖아. 빼기. 순수도 부채죠. 부채 감소됐네. 더하고 얼마? 마이너스 100원이네. 이렇게 되잖아. 얼마에서 100원 빼니까 700원이다. 이거 얼마? 800원. 그죠? 원리가 같다, 이거야, 원리가. 예? 알겠죠, 그죠? 우리가 문제를 아무리 막, 이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하든, 여기서 이래 가든, 아니, 뭐, 바뀌더라도, 요걸 원칙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게 최선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모양에 따라 자꾸 요렇게 바꿔다가, 바꾸어서 알다 보면은, 그 경우에서 굉장히 많아지잖아. 그죠? 만지다 보면은 공부할 때는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흘러버리면은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머리에서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 문제가 딱 문제를 또 받아들였을 때 그걸 전부 정리해서 그 해설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잖아, 그죠? 힘들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해야 돼. 단순화. 알겠죠? 그 뭐든지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디서 문제 나왔나 해서 요 문제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되지. 집어넣어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요런 문제는 요래 풀고, 요런 문제는 요래 풀고, 자,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워낙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갖다 따지고 하락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가장 단편적인 예로 하나, 손익분기점 그 공부하셨던 분 아세요? 손익분기점 공부하는데 그 공식이 한 20개 넘어요, 20개가. 그 문인 말에 따라서. 그 많은 걸 갖다 머릿속에 이어놨다가 그때 따라가 하락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는 몇개 합니까? 딱한 개잖아, 한 개. PQ는 고정비 플러스 AQ 플러스 목표이익. 그 하나에다가, 왜? 원리가 하나인데, 그 하나에다가 이거든, 이걸 묻든 저걸 묻든 막, 이걸 막 갖다 집어넣어보잖아, 됩니다. 그 집어넣어보면은 풀수 있잖아, 그죠? 그 이걸 갖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세요. 5-3은 2인데, 이걸, 5는 3 더하기 2다, 또 3은 5 빼기 3이 2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내 말은. 요것만 알아요.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걸 모르면 집을 열어요. 이렇게. 제가 강의 방식이 바로 이거라 이겁니다. 이게 3이다. 이거 대충 알잖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 모르면 여기 집을 열어요. 이렇게. 얼마에서 302이다. 이걸 갖다 이 공식 하지 말아요. 알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쉽다 하거든요. 쉽다. 그 쉽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그냥 뭐제 자랑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연구 노력한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고 공식이 한 10개, 20개 있잖아요. 있는 걸 갖다 저는 강제를 해버리거든.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하면 비전공이잖아. 회계학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걸 단순해서 알기 쉽도록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자꾸 연구하고 또 요거 줄이고 자꾸 해왔던 겁니다. 이걸 지난 30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는 건데, 그 여러분들은 들으니까 쉽잖아, 그죠? 쉬운 건 따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이제, 그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가 비교하는 말 아니고, 다른 분들 강의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강의 들으면 좀 쉽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쉽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단순화 사실이에요. 계산 문제 단순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막 벌리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강의가 좀 쉽다 하는 편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 곽경안 강의 들으면 아이고 회계 원리 뭐 그냥 편하게 공부한다. 쉽게 공부한다 이랍니다. 그거는 제 나름의 어떤 노하우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풀이해드려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숟가락 들고 뜯어주세요. 알겠죠? 제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나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팔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이번에 한번 봅시다. 몇 번이죠? 17번입니다. 그죠? 그 17번 문제 볼게요. 한국은 신축공사를 수주했는데, 저당 같다. 공사 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예, 1년도. 상담하지 마세요. 이거 발생, 누적돼 있네. 여기 폰트잖아요. 누적. 70만 원. 420만 원. 추가. 630만 원. 이게 80. 총. 계약금이 얼마죠? 800만 원.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2년도 공사 공고를 했습니다. 2년도. 자, 그럼 1년도부터 합니다. 빼기. 100만 원이네.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아유, 알겠죠? 70분의 7이죠. 10만 원. 맞죠? 다음, 2년도. 공세. 요거만 요거. 10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이 요거. 알겠죠? 70분의 40. 얼마? 60만 원. 됐죠? 누적이잖아. 얼마? 50만 원. 정답. 알겠죠, 그죠? 예. 정답은 50만 원.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 비용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자산. 끝났죠, 그죠? 자산. 현해주 외상권 다 했습니다.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오래전에 끝났잖아. 그죠? 그럼 다음에는 이제, 기타, 이 이제 말하면 이제 기타 등등이잖아. 그죠? 회계, 변경 관계, 오류 수정. 그리고 뭐가 있더라? 예, 재무제표. 이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지, 이게. 요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원가계산, 그죠? 여기에서 80%, 여기서 20%. 그죠? 알겠죠? 예. 그리고 전체 100%에서 계산 문제가 30문제, 이론 문제가 10문제. 나온다고 했잖아. 이제 요소는 보면 거의 막 이래 나오대, 보니까. 예. 이건 딱 정해진 게 없어. 이건 정해진 게 있어. 이거는 거의 막 정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오랫동안 이래 왔으니까. 요거는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계산 문제가 뭐 32문제 나오고,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요 29문제, 11문제 나올 때도 있고 했는데,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은, 최근 한몇년 동안 거의 이래 나오더라고요. 30문제, 30문제, 이거. 요렇게 나오는데, 요 10문제를 제가 준비해 드린다, 이건데요. 요거. 응? 요거, 요거는. 그 준비는 한 60문제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와 해설과 정답을 좀 체크해서 한 2시간을 보면 됩니다. 2시, 뭐, 빠르면 한 1시간에 보신 분도 있을 거고, 한 2시간 보시고 가면 돼요. 그 시험 보기 전에 한 두세 번 보면 되지, 뭐. 그죠? 그 말하면은 그거와 운전면허 시험 볼 때처럼 그걸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면은 10문제 중에서, 그동안 공부해 왔잖아. 그죠? 적어도 7문제 이상은 나와요. 여기서. 똑같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뭐, 차이 있겠지만, 똑같지는 않겠, 약간 똑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출제위원이 아닌데. 근데 비슷하게 나와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그 안에, 읽어봐, 그 내용이 거의 있으니까. 1호 문제 커버 되잖아. 1호 문제 커버 되고, 시험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해왔던 거 있잖아, 또. 그죠? 그동안. 또 커버하면, 이거는 커버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쭉 위주로 해보잖아. 계산 문제.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해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죠? 예, 이건 좀 드릴 거니까. 이건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설 다 했는데, 뭐 제가 강의,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 건데, 강의해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드릴 거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나오잖아. 또 나오는 것 보시면서, 그죠? 요거 위주로 공부하자. 알겠죠? 예, 이상 요래 해서 우리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수입 비용까지 끝났잖아.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거 들어갑니다.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재무제표. 하고 나면은 원가 회계. 알겠죠? 그죠?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